드디어 완성이 바랬다. 아, 내가 가기 오즈 갤럭시를 너무 재밌게 보고 드디어 그루트를 완성시켜 버렸구만. 아, 이 나무 식물 인간 정말 귀엽구만. 그러면 이 그루트를 어디다 이용해야 될까? 이렇게 귀여운데 말이오. 이거 뭐 근데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쓸모가 없잖아. 에이, 뭐 이거 여기 놓기도 좀 그렇고. 에이, 귀찮아 죽겠는데. 에이, 그냥 뭐 쓸모던데 옆집이나 갖다 줘야겠다. 아유, 우리 이쁜 꽃들 오늘도 아유 너무 이쁘게 자라졌네. 물 약해 많이 먹고 이쁘게 자라라. 아유, 이파리 싱싱한 거 봐. 아유, 엄마 사랑 많이 받아가지고. 누가 왔나? 누구세요? 아니, 누구세요? 아줌마! 옆집 사는 주눅대잖아? 아줌마가 그 보니까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뭐 식물 하나 필요 없으세요? 식물?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긴 하지. 뭔데? 아, 이게 제가 새로 개발한 건데, 아, 이게 그루트 꽃이라고 엄청 귀여운 거예요. 한번 이거 받아보세요, 받아봐. 그루트 꽃? 그루트 꽃. 뭔가 평소에 내가 알던 식물이랑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아무튼 귀하고 좋은 거니까 잘 키우세요. 잘 키워요. 귀한 거라고? 내가 이쁘게 사랑스럽게 키워줘야겠다. 가자! 신기한 식물이라고 귀중한 식물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 심어야겠다. 심어야지 뭐 키우든지 말든지 하지. 일단은 괭이로 흙을 한번 갈고 그다음에 한번 심어볼까? 어? 심어졌다! 뭐야? 되게 새싹도 돋아나 있고 되게 귀여운 것 같은데. 내가 이제부터 잘 키워줄게. 언제 봐도 신기하단 말이야. 아유, 이런 걸 진흙대는 어디서 구해왔지? 말반 아니지만 이쁘게 키워줘야겠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왔어? 이거 뭐야? 엄마가 키우는 거야? 엄마 이번에 키우기로 한 꽃인가? 나 뭔가 여튼 식물이야, 식물. 이쁘지? 너무 귀엽다. 근데 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움직인다고? 에이,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무슨 식물이 움직여. 엄마는 잠깐 위층에 볼 일이 있으니까 요르가 이 친구 좀 잘 보살펴주고 있어. 알았지? 알겠어. 이샤, 많이 먹어라. 아잉, 그렇. 뭐야? 방금 말한 거야? 뭐야? 어떻게 식물이 말을 해? 엄마! 식물이 말을 했다니까?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가 뭐, 아임 그루트 이랬다니까?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엄마, 방금 했어! 분명 했어! 내가 들었어! 에이, 요리야!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 아닌데! 아유, 엄마 자꾸 귀찮게 하지 말고, 아유, 우리 요리는 상상력이 풍부해서 탈이라니까, 하여튼. 엄마 올라간다. 아, 진짜 멋있는데. 아이고, 오늘 너무 피곤한 회사 생활이었어. 아이고, 빨리 집에 가서 시원한 맥주 한잔에 야구나 봐야겠다. 아유, 우리 딸은 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 여보 나 왔어. 여보 왔어? 아, 여보, 아이 또 드라마 보고 있었어? 뭐야 이거? 여보? 응? 이거 뭐야? 아이고, 옆집 그 진흙대가 귀한 식물이라면서 나보고 키우라고 갖다줬어. 그래? 그렇구나. 요리야, 왜 이렇게
그렇게 막 무섭게 봐. 나를. 그냥 식물 막 말하고 움직이고 뭔가 난 싫어. 느낌이 안 좋아. 저 싫어. 식물이 말하고 움직인다고? 요리야. 그런 거는 동화책에만 나오는 거야. 동화책을 너무 많이 아니야, 읽은 거 아니니? 진짜 분명히 아니 그래도 딜했다니까. 진짜 웃기네네. 하여튼 우리 딸이지만 뭐 그래. 하여튼 아빠는 피곤하니까 먼저 올라가서 자야겠다. 어휴. 여보. 응. 여보도 드라마 좀 적당히 보다가 빨리 자요. 알았어요. 아휴. 식물이 말하고 움직인다고. 아휴. 요루루가 요즘 동화책을 많이 보긴 했구나. 아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바로 자야겠다. 아이 목 말라라. 아유 퇴근하고 오자마자 잤는데 목이 마르네. 지금 몇 시야? 아유 새벽 2시네. 아유, 시원한 물 한 잔 하고 다시 자야겠네. 아유 목 말라라. 부엌에 시원한 거라도 있을려나 모르겠네. 오! 여보가 이거 딸기 주스를 해놨나 보네. 딸기 주스 한잔 할까? 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 오 시원한데. 아 시원하다. 아 이거 여보가 이거 오늘 키운다는 그 식물인가 뚜벅초인가 그거 같은데. 너도 목 마르니? 아이 너 줘야겠다 이거. 너 딸기 주스 먹어라. 그렇지. 뭐야? 아니 그렇지. 뭐야? 식물이 말한 것 같은데 이거. 아니 그렇죠. 뭐야? 누가 말하는 거야? 어, 왜 움직이냐 이거? 어? 아니 그렇죠. 식물이 움직인다. 포켓몬이다. 얘 뭐야 이거? 야 이거. 이게 무슨 소리야? 뭐야 여보? 여보. 나 그냥 술 한 잔도 안 했는데 말이야. 이 뚜벅초가 아니 이 식물이 움직였어. 거짓말하지 마. 아까 나 아까보단 아까 나한테 막 동화쪽에 나온 얘기 아니었어? 이 뿌리는 얘는 뿌리가 꽃 다리가 있는 걸 봤다고. 아유 여보 피곤하고 졸리면 일찍 자요. 왜 새벽에 막 소리 질러서 사람을 깨우고 그래. 닌게는 다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날 쫓아왔다고. 아이 뭔 소리야 진짜로. 진짜 내 차 빨리.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알았어. 아유 진짜. 도대체 뭐였을까? 졸려 죽겠는데. 아 여보 때문에 잠 다 깼잖아. 아유 출근해야지. 여보 나 밥 줘. 밥 출근해야 되거든. 밥 먹어 빨리. 어? 얘가 하룻밤도 더 큰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움직인 것 같은데. 아니 잘못 본 거겠지. 아 우리야 빨리 와서. 엄마 오늘 주스 해주셨어. 맛있는 주스. 야채 과일 주스야. 야채 과일 주스 앉아서 먹어. 먹어야겠군. 시원하다. 아니 그렇죠. 아니 여보.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겠지? 잠깐만 나도 헛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만. 헛것이 안 들려. 나무가 나무가 움직인다. 나무가 주스를 먹었다. 아니 그렇죠. 진짜 뭐야? 아잉 그루트. 아잉 그루트. 이쪽으로 와봐. 아잉 그루트. 귀엽게 걷는다. 저쪽으로 가봐. 아잉 그루트. 여보 그냥 움직이는 식물인 것 같아. 늑대가 좀 귀한 식물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 나는 회사 갔다 올게. 잘 처리해. 무서워라 이거. 아이 그렇지. 따라오지 마. 빨리 회사 가야겠다. 그렇지. 아이 그렇지. 딱 봐도 되게 어린아이
어린 식물 같은데. 근데 깜짝이야. 그래. 애교 피우는 것도 그렇고. 어린아이랑 다를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뭘 좋아하지? 앵콜아. 나 어린애들은 인형 같은 걸 좋아할걸? 아야. 장난이네. 앵콜아. 앵콜아. 유래 딱 봐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잘됐네, 잘됐어. 요리야! 응. 그러면은, 엄마 정신 사나우니까, 아잉그레트 얘랑, 위층 가서 놀고 있어. 알겠어. 일로 와라, 인형 여기 있네. 인형 여기 있네. 아이고라! 맞아. 인형 있네, 인형 있네, 인형 있네. 아이고라! 아이고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래. 아이고라 아유, 오늘은 쉬는 날이다. 아유, 오늘 TV나 봐야겠네. 아유. 아, 여보, 왜 그렇게 한숨을 쉬는 거야? 아유. 왜 그래, 어? 여보. 어. 나 진짜 속상하다. 아, 왜 그랬는데, 왜 그러는데? 또, 구루토 그 녀석 때문이야? 그래. 아니, 그루트가 사춘기라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방문을 꼭 걸어잠그고 아무리 불러도 나오질 않아. 이 녀석 이거 한 달이 되니까 갑자기 사춘기가 왔네. 나무는 빨리 자라는구만 이거.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그루트한테. 야 그루트! 그루트 빨리 나와봐! 아니 이 녀석 이거 밤에 방에서 이거 썩은 나무 냄새 봐라 이거. 이 녀석 얼마나 이게 집에 처박혀 있었던 거야? 그래. 이 녀석 사춘기구나. 너 그렇게 게임만 할 거야 하루 종일? 아니 이거 컴퓨터를 부셔버리겠어. 컴퓨터도 하지 마. 아무래도 저 안에 사람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루트 이 녀석 사춘기구나. 그루트가 이거 벌써. 아휴 벌써 우리 집에 같이 산 지 벌써 5개월이 흘렀네. 그런데 그루트가 너무 커버려서 이제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뭐. 아쉽지만 그렇긴 하지. 집은 좁으니까. 그러니까 그루트가 지금 뒷마당에서 잘 있나 뭐 확인해 봐야겠네. 그루트! 그루트 잘 지냈어? 안 본 사이에 더 커버렸네. 그래도 이제 집에서 우리랑 같이 살 수가 없어. 너 여기 뒷마당에서 나무인 척 하면서 살아야 돼. 사람들한테 들키면 말이야. 사람들이 많이 놀랄 거야. 알겠지? 여기서 나무인 척 해야 된다. 알겠지? 여보, 그루트가 잘 지내는 거 같아. 그치, 여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많이 컸지. 이렇게 그루트 여기다 나무인 척 하고 있어. 우린 들어간다. 그루트. 사람들이 보면 놀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빨리 들어가자고 여보 빨리 들어와. 네. 아이고. 아 여보 나 동네 사람들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오해받았잖아 저번에 나무한테 말한다고. 아유 그런 거 걸리지 말았어야지. 아 그러니까 말이야. 내 이름은 이수고. 지난 40년 동안 멋진 나무를 캐기 위해서 나무를 한 번도 뺀 적이 없지. 오늘은 어떤 나무를 베면 좋을까? 이 나무인가? 아니야! 이 나무는 좋지가 않아. 아니 이 나무 이거 튼실튼실하게 이거 쓸만한 나무겠구만 이거. 좋았어. 이 나무를 베서 엄청나게 이거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겠고 이 나무를 베어야겠어.
하냐! 그룹 하냐! 그룹 하나! 그룹 하냐! 아, 좋았어. 아, 역시 이렇게 튼실튼실한 나무가 있으니까 이게 아, 잘 배웠구만 이거. 아, 아주 좋은 나무야, 아주 좋은 나무야. 좋았어, 이걸로 캠프파이어를 해야겠다. 하자. 오늘은 뭐 하면 놀지? 쉬는 날인데 말이야. 아니, 응? 왜 그루트 녀석 이거 나무인 척 하랬더니 이거 어? 사람 소리를 내면 어떡해 이거? 어?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누가 사람 소리를 내었는가? 어? 여보야, 어? 그루트가 없어졌어. 어? 여보! 그루트가 없어졌는데 뭐지? 뭐야? 아저씨! 여기 또 혹시 나무 못 보셨어요? 아, 그 나무 그거? 아, 지금 캠프파이어 됐지? 이거 아주 아니, 좋은 나무였어. 좋은 나무를 베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키우는 나무인데! 키우는 나무였어? 예, 아이고, 아이 우리 그루트, 아이 그루트 죽어버렸네. 우리 그루트가, 아, 우리 그루트가 이렇게 되버리면 어떡해요? 그루트야. 키우는 그루트였는데, 아유. 아이 먹기라도 해놓지 그랬어. 아이. 우리 그루트는 살아있는 건데요. 이거 죽이시면 어떡하냐고요? 아이 진짜. 어? 왜? 그루트가 죽어? 여기. 어? 그루트 시라시 있어. 그루트는 아직 안 죽었어. 어? 어? 그루트야, 너 살아있었구나. 씨앗이 남아있었네. 아이고, 아이고. 너무 다행이다.